숨 고르기에 들어간 증시의 변곡점이 될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향후 시장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그 해답을 알아보는 라이브 세미나 3프로TV 봄학기 보너스 에디션. 염블리와 미주미의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3프로TV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술력이 안 되는데 요구 수준은 까다롭고. 네. 예.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이 우주항공 저렇게 잘하는데 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시고. 네. 근데 막상 가서는 다 두들겨 보니까 아닌 거죠. 당신의 경쟁력이 뭔데요? 아... 우리가 인도를 봤을 때 강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네. 저 다원에서 부분 있는 데를. 아이템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저기를 어떻게 볼까? 나의 강점이 여기에 맞는가?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아예. 실질적으로 내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라의 동화의 박정호입니다. 박재성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재성 팀장님 처음 만나 뵙고 자문 구할 때가 사실 인도 여쭤보려고 구했었는데, 진짜 제가 웬만한 인도 전문가들 만났을 때 들어, 그냥 저희처럼 공부로 인도 아는 사람하고는 이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 쩔라의 동화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다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만약에, 박 팀장님께서 네. 사업을 하나 해서 첫 진출해야 될 국가를 정해야 네. 된다. 네. 어차피 돈은 제한이 있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인도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딜 꼽으세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아, 그렇군요. 진짜인 게 네. 제 인도네시아 지사장을 할 때 네. 이제 후배가, 대학 후배가 이제 화장품 쪽 하는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와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쪽이 좀 자리가 잡혔다고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갖고 고민하고 있대요. 네. 그냥 형 직관적으로 어디가 날까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나온 게 인도네시아로 가야지 라고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유는 한류가 어떻게 다르고 인도의 문화가 어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왜 인도네시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인도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네.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인도네시아. 우리 시청자분들 네. 그걸 좋아해. 이분법적인 거. 아,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네. 세계적인 투자 회사에서 이제 사모 펀드들에게 해외 진출을 희망할 때 네. 어느 쪽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니? 그걸 리서치하려고 네. 그걸 랭킹을 매겼더니 압도적으로 1등이 인도더라고요. 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인도 관심 두고 중요도 알고 있어서 많이 진출했다가 사실 우리는 초창기에 백전백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보다 뭔가 시장 규모도 커 보이고 인구도 많아 보이고 뭐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도 인도 그러는데 네. 도대체 주저하게 되는 이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면 깨지고 나오는 이유 뭡니까? 인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해서죠. 인도는 우리도 네.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뭐 그 관련 전문가도 있는 것 같고 아닌가? 보통 우리는 이제 정량적으로 배우죠. 네, 네. 네, 일단 뭐 인구 13억, 이제 14억 다 돼가고 있고 네. 무슨 뭐 GDP에서 PPP 기준 실질 네. 구매력으로는 뭐 3위고 세계. 네. 그렇다 젊은 인구가 뭐 밖에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생산 기지이면서 구매력이 있는 시장이 있다. 네. 그림 그리기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인도는 너무나 다원화된 사회다. 이게 사실 오늘 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메이커군요. 네. 인도는 다원화됐다. 그러니까 인도를 한 단어로 지칭하면 안 된다. 그거군요. 함부로 정의 내리면 안 되고 아. 인도는 사업할 만한 곳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네. 저는 좀 꺼려하고요. 다원화된 곳이다. 다원화된 곳이다. 예, 이거 자체가 결국 오늘 인도에 대해 굳이 한마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원화라는 네. 게 첫 번째부터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원화됐다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독일처럼 연방제처럼 뭐 이게 뭐 굉장히 그 독립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다입니다. 다예요? 네. 아, 힘드네. 우선은 그냥 지난 시간에도 인도네시아 보면 인도네시아 참 인도고 네시아죠. 섬이 크죠. 인도 네. 옆으로. 저 좌우 길이를 위로 올리면 한국에 닿습니다. 아.
네, 자 인도네시아. 세우면 닿습니다. 저 좌우가 5,200km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는 뭉쳐 있는데 크죠. 네. 예, 면적으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33배. 야. 네. 자 근데 정량적인 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지도에서 그 네팔 있고 파키스탄 있고 쭉 위로 올라가면 네. 맨 끝에 보이죠. 인도 맨 최남. 네. 제일 위에. 거기서 딱 오른쪽으로 가면 한국에 닿잖아요. 그렇네요. 여기가 37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33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래가. 그러니까 당연히 38선이 있으니까 네. 37이면 거의 걸리잖아요. 걸리네요. 네. 진짜. 자 그러면 지금 아래는 싱가포르 적도인데 한 8도인가 그럴 거예요. 야 온대성기후부터 열대성기후까지네. 예, 네, 뭐 열대 몬순기후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네. 일단 그냥 한눈에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렇네. 좌우도 길죠. 네. 네. 자 그러면 지도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대칸고원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강이라든가 뭐 고원들 뭐 이렇게 네. 산맥들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겠어요? 소통도 못 했겠다 옛날에는. 그럼요. 29개 주가 있습니다. 네, 29개. 예. 네. 그리고 이거를 나눌 때는 그 문화와 결국은 언어에 따라서 독립할 때 주를 나눌 때 감안한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벌써 봐도 굉장히 나눠져 있네. 네. 더구나 공용어가 22개예요. 저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인도 갔을 때 네. 인도인과 인도인인데 중간에 통역을 하더라고요. 하죠. 저도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닌데 여기서 영어를 쓰면 알아듣는데 네. 거기서 영어를 쓰면 이제 거래처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거 항상 이렇게 인도식 영어 익숙한 건 아니에요. 네, 뭐 웰컴 투 인디아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색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영어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영어를 이해해서 한글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네. 그러면 저 많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네. 29개 주. 그 주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독립국 비슷한 역할이었었고 민족이나 네. 언어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토호국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고 예. 이 29개 주라고 하는데 뭐 토호국들은 뭐 그때그때 나눠지긴 하는데 지금의 저 인도의 영토 네. 저 국경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인도는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저 지정학적인 저 그림으로 봤을 네, 때 네. 영국이 와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주마다의 자립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지고 네. 있는 권한이 굉장히 세겠네요. 중앙정부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예. 지방정부가 우리도 오케이 하진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한 80% 이상 오케이 해요. 네, 뭐 네, 더, 우리는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데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중앙정부도 오케이 하고 지방정부도 오케이 했는데 네. 또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예, 예. 뭐 환경 단체라든가 이제 예. 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데모 네. 뭐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그렇네. 의원 내각제라서 네. 중앙 정부도 그렇고 주 단위도 그렇고 중앙 단위 주 단위 모두 이 표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걸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갖는 리스크 해치도 있죠.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저기 아 뭐 좀 조심스러운데 뭐 이런 거 자극적인 얘기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죠. 포스코가 오디사 주에 일관 제철소 하려고 들어갔다가 유명한 일하죠. 아 그래도 저는 좀 마음이 여리잖아요. 네. 아, 결국은 접었거든요. 접었죠. 네, 그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단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권리들 막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사실은 참 아까운 거거든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포스코가 그때 네. 우리처럼 생각한 거죠. 중앙정부 만나서 얘기 다 됐으니까 네. 당연히 저쪽은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우리부터 다시 얘기해야지.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뭐야 중앙정부하고 얘기 다 해놓느라고 시간 다 썼는데 이렇게 된 것도 컸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네. 인도를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인연으로 나중에 주지원까지 나간 거겠지만 네. 그때 이제 오리사주에 가서 포스코 방문을 했어요. 포스코 네. 인디아에.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때 우리한테 기회니까. 네. 근데 되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갔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갔을 때 아차한 것도 있겠지만 뭐 또 그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했고 움직였는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부에서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네, 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더 어렵다. 아. 오늘 정성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어려워서 네. 함부로 뛰어들어도 안 되지만 네. 그게 안 됐다고 한 곳을 비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저번에 저도 인도네시아 말씀드렸을 때랑 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일단 인도도 요즘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간 걸 아는 것 같아요. 아, 알죠. 네, 또 뻣뻣하셔. 네, 알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딘가에 또 하나의 큰 중국 다음에 소비처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도만 한 네.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번 인도네시아는 딱 그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상황과 어떤 그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를 엿볼 수 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네. 인도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 만나보면 IT 인력 많으니까 네. 저기 가서 IT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차리고 인도에서도 소비하고 전 세계에서도 뭐 한다 뭐 이런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던데 네. 네.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고 아, 인도는 공과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IIT라고 하는. 네. 거기서 잘 돼서 이제 미국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에. 아, 네. 우수한 애들은 인도에 없구나. 아무래도 인도에서 받는 월급 수준이라.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영주권 받고 이렇게 또 사는 건 다르고. 그리고 뭐 저는 이 부분은 교수님도 잘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박종호 TV 보면서도 많이 배웠는데. 왜 이러세요? 네. 그래서 그냥 IT만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IT 강국인데 인도 거래처가 한국에 왔는데 네. 이게 뭘 하다가 좀 소위 말해 뻑이 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유 이거 뭐 약간 장난 조크이긴 한데 어떤 분이 아 이거 IT 강국에서 왔는데 미안하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애들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거기는 IT 인력이 많은 거지. 네. IT 인프라는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IT 인프라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애들한테 야 이거 좀 뻥났는데 니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하는 거는 걔네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이지? 네. 아, 우리나라 IT 인프라 훌륭하고 네. IT 인력은 인도가 훌륭하고 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훌륭한 인력들은 더 나은 삶의 질, 또 가족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수인력은 그렇게 가니까 네. 좀 종합적으로 볼 부분이지 네. 인도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막연한 질문입니다. 네. 인도 사람들은 중국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죠.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그러면 우린 또 이미지 중요하니까 네. 저번에 한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한류까지는 뿜어져 있지 않을 것 같지만 적어도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땐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 손들어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건? 지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 반중 감정이 있죠. 전쟁도 하고 또 지금 뭐 최근 도클람 분쟁 같은 경우도 있고 역시나 그 박정호 TV 보면 잘 나오죠. 화웨이가 휴대폰 시장을 잡고 있고 샤오미도 당연히 잡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화웨이는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샤오미도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다 또 약진하고 있고 네.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지만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폰을 사요. 아, 예. 예. 그런데 반중 감정이 올라가니까 보이콧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이콧이 사그라들죠. 예. 근데 정부도 뭐 이렇게 국경 분쟁이 나면 정치 이슈화 시키고 감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앱들을 정지시켜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예. 사실은 중국이 좀 내려앉고 그 사이에 약진하는 거고 현대차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 중국 차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일단 네. 보류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한국한테는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많은 부분 동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또 쩔레동화에서 인도를 많이 말씀 부탁드렸던 이유도 네. 옛날에 아예 인도 뭐 우리는 안 해본 줄 알아? 우리 털고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필드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아 이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또 분위기 바뀌고 있다라고 전 단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뭐 무역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팔고 싶은 것만 자꾸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도 관심 있는 걸 딱 들여댔을 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예. 인도네시아는 어떤 맥락인지 딱 설명해 주셨고 그럼 인도에 우리가 지금 들고 갔을 때 딱 먹혀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인도를 두고 어떤 아이템이 괜찮냐 예.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요? 또 다오거나? 그런 게 있고 예. 인도는 강국은 아니거든요. 예. 강국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20년째 30년째 그렇죠. 있는 거지 네. 어떤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가고 강국일 수 강점인 부분이 있지만 네. 강국은 아니라서 일단은 하나 그게 조심스럽고 아이템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한류의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매력이 거기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거기는 2,000불이거든요 1인당 GDP가 제가 나중에 되게 적나라하게 그걸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이런데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너무 이르구나. 저는 상사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네. 건 오너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전 세계. 그렇겠죠. 물론 저는 아시아, 저는 이제 중동부터 동북아까지 경험을 했다고 네. 보면 되니까. 근데 제가 저분은 멘토 같다.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네. 이런 급들, 아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저 사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템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당신의 경쟁력이 뭔데요? 아... 우리가 인도를 봤을 때 강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네. 저 다원에서 부분 있는 데를 아이템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걸 갖고 저기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강점이 아니면 나의 강점이 여기에 맞는가?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아예. 예, 네,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인도에서 네. 무슨 아이템 될까 하면은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할 얘기는 네. 있어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무슨 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네. 이것도 제가 계속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네. 꽤 학구열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국민소득 아직 2,000불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영민한 친구들이 더 값싸면서 영민한 친구들을 바탕으로 네. 저기서 뭐 생산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안 되죠.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잠깐 베트남이랑 비교를 하면 네. 베트남 국민성이 우리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얘기를 저는 해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인도는 힌두 문화라고 하고 네. 덥죠. 다시 얘기하지만 예. 그러면 아직 베트남처럼 이렇게 하나가의 권력이 끌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도 너도 나도 목소리를 냈고 네. 원래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운영할 때 있어서 당연히 애로가 많죠. 네. 노동법만 하더라도 영국법 기준이거든요. 아 영국법을 베이스로 했다고 네, 하는 게 네, 맞겠네요. 네. 법 자체는 선진화돼 있고 그거를 영민한 누군가 선도 지도자들이 이끌면 얼마나 파업도 잘하겠어요. 더구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공장 블루칼라가 되잖아요. 자기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수 있죠. 당연히 어렵죠. 그냥 이렇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하나의 당이 이렇게 네. 운영해가지고 계획하고 딱딱딱 끌고 갈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네.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희망을 봤던 게 네. 역대 그 인도의 참 그 부러운 민족이기도 해요. 자기네들의 국가 지도자들의 그 무한한 뭐 무한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군요. 존경을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건 네. 참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특히 그 전의 지도자들은 약간 이념가들 그다음에 정치 철학가들의 목소리가 더 높았는데. 네. 이번 모디는 예. 비즈니스맨이야 내가 보기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만큼은 비즈니스
요즘은 이 단어를 예전에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써가지고 안 좋게 생각들 하시는데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많은 것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전에 그 국민 인도 국민 회의, 네. INC, 그러니까는 마하트마 간디랑 자왈랄 네루 총리가 INC를 베이스로 독립 운동을 했고 네. 그게 그대로 이제 독립하고 당이 돼서. 자왈랄 네루가 초대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 INC가 쭉 잡고 있던 인도 정치계에서 이제 그 지금 모디 총리, BJP, 네. 인도 국민당이라고 표현하는 BJP의 모디 총리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전에 약간 사회주의 색채도 있었던 그렇죠. 네, 이 INC 산하의 어떤 그런 부분, 그 분위기에서 네. 민족주의와 경제 발전 제일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모디가 오면서 확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모디에 대해서 눈동자가 좀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네, 전 되게 좋아요. 네, 저는 모디에 대해서 네. 70% 30%로 얘기할 게 있어요. 예, 예. 아, 네. 이런 얘기가 부끄러운데 인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제가 브런치 글쓰기를 하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인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우선적으로 좀 올려서 예, 예. 보시면 되고 출처나 이런 건 다 거기에 밝혀놨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INC 라울 간디 후보랑 그다음에 BJP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요 정당 지도자로 총선에서 붙었어요. 네. 일단 이 표를 하나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 투표 기간이 한 달이 넘어요. 아유 뭐 유명하죠. 네. 유권자 8억이 넘고 2019년도에는 9억이 넘었어요. 저 부정부패 선거는 없나요? 저 정도 되면 관리가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긴 시간을 갖고 하는 거고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민들이 네. 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선거 관리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냐라고 예. 봤을 때. 예. 우리는 인도가 막 쿠데타가 많을 것 같고 뭐 전쟁이 막 내부적인 갈등이 많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치고받고 내부 갈등은 있어도 네. 말로 네. 뭐 마오이스트라고 해서 공산주의 뭐 이런 건 있어도 네. 쿠데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끝나면 그 말 많던 애들이 수용하나요? 그때 선거 막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아, 그건 진짜 선진적이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가라고 표현하는 게 저런 유권자 수라든가 네. 저런 전체적인 국민들이 자기 표를 행사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큰 탈 없이 간다. 이런 면에서는 이게 야, 대단한 거죠. 무서운 거네. 진짜. 2019년도에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재선됐을 때 네. 반대당의 프라보, 지금 국방장관인데 네. 프라보를 위시로 한 그 세력들이 불복 시위를 했어요. 한 달 좀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예, 한 달 정도 했나? 예. 그래서 저기 화교 폭동을 겪었던 반화교 확산을 겪었던 화교 지인들 중에서는 걱정할 일도 있고 물론 뭐 그 정도 이런 애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싱가포르나 출장 가고 언제 올 거야? 그러면 저거 좀 잠잠해지면 가족들은 말레이시아 뭐 친척집에 보낸 경우도 예,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인도는. 자 그리고 뭐 선거구가 많고 뭐 투표소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라울 간디랑 나렌드라 모인데 라울 간디가 이제 기존의 네루 간디 패밀리의 그렇죠. 대표죠. 네. 예. 근데 이제 모디가 하층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층민이고 뭐 학력도 뭐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은 좀 비주류. 예, 비주류인데 뭐 학력도 뒤늦게 좀 하고 뭐 막 네. 나온 것도 있고 뭐 좀 네.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다 하기는 있으시죠. 네. 자, 근데 이 총선을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왕자와 거지 총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자 라울 간디, 네. 거지 나렌드라 모디. 물론 둘 다 미혼이라 네. 독신자 총선이라고도 하긴 했어요. 뭐 가시고도. 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라울 간디 이제 자왈랄 네루로 가면 거기는 브라만이에요. 그렇죠. 그 계급이 그 카스트에서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뭐 불가촉이네, 뭐 수두, 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아는 소리 설명을 드릴게요. 나렌드라 모리는 그게 아니라 자수성가를 했죠. 이 짜이왈라라고 네. 짜이가 이제 인도식 홍차인데 네. 마살라 홍차에다가 마살라 우유 타가지고
짜이왈라로서 이제 행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네. 아버지랑 또 형제들이랑 어렵게 컸죠.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한 거죠. 네.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를 보면 네. 주인공이 이제 퀴즈쇼에 나와서 네. 뭐 하고 있냐라고 사회자 물어봤을 때 짜이왈라라고 하니까 사회자가 약간 이렇게 비웃음 듯이 어 짜이왈라가 여기 나왔냐고 하니까 관객들이 웃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어떻게 웃을 수도 있구나. 퀴즈쇼에 나오는 것도 웃음이 될 수 있게 라고 났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요 두 사람을 보면 인도의 카스트부터 해서 나렌디라 모디 총리가 갖고 있는 네거티브 요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외교부에서 발간한 인도 개황에서 네. 발췌한 건데 맨 위에 브라만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네. 바이샤가 있죠. 네. 여기가 우리가 통이 말하는 이제 상위. 네. 그다음에 이제 수드라랑 쭉 아래가 있죠. 네. 우선 이쪽이 힌두교 영역인데 네.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다른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뭐 기독교도 있고, 네. 그리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예, 있고 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카스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습니까? 아니요. 아시네요? 네, 그럼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 저도 인도를 뭐 좀 갔던 사람으로서, 저한테야. 뭐.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폐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철폐된 적이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헌법에 네. 기존에 있는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했죠. 카스트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 제도, 영어로 이게 caste system이라고 하는데. 제도라고 하기에는 뭐 regulation이나 뭐 law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에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쌓여온 문화적 체계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 뉘앙스를 살렸을 때. 그러면 카스트 시스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까지 다 해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수드라부터 불가촉 천민까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하게 되고 이 중에 이제 불가촉 천민은 스케줄드 캐스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막 산간에 살고 이런 분들은 스케줄드 트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을 묶어요. 네. 근데 모디 총리는 이 바이샤랑 수드라 중간에 이게 텔리 간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이샤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수드라야? 그건 아닌데 모디 그 패밀리가 예. 패밀리가 이 OBC라고 하는 아더 백워드 클래스에 네. 속해 있어서 예. 정부의 보호사나 있기 때문에 하층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와중에 자수성가를 만들었으니까 모디가 어떻게 보면 많은 표를 받은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인구가 벌써 여기는 상위는 15%고 네. 네,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이 자기의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하층민이지만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롤 모델이 된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디가 또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걸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뭐 지역구라고 해야 되나 자기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에서 가장 상인이 많이 활동하는 동네를 기반으로 네. 좀 자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네. 그게 기질적으로 그걸 잘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향이 발현되는 건지 아니면 네. 자신의 기득권들이 워낙 비즈니스맨들이다 보니까 네. 걔네들에게 국가를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경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가지 다겠죠. 두 가지 다. 네. 구자라트 지역에서 모디가 이제 세 번 연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세 번 추가로 당선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디 같은 경우는 구자라트의 경제 발전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 전체 평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발전을 시킨 모습을 하면서 결국 자수성가 이미지가 더해져가지고 또 이제 청렴하니까 네.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 총리까지 된 건데 구자라트 지역은 원래 우리로 따지면 개성상인처럼 그렇죠. 유명한데요. 예. 거기는 이렇게 농업을 하기에 적당한 데가 아니고 좀 일종의 황폐된 네.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있으면 생존권이나 뭐다 해서 공장 짓고 뭐 하기 어려운데 거기는 그게 어려우니까는 좀 빨리빨리 공업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디를 폄하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해외 언론도 그렇고 네. 원래 거긴 공업화 단계가 진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구자라트 내에서 어쨌든 평가가 상인 계층도 그렇고 일반 서민 계층에서도 그렇고 모디가 와서 가속화되고 잘했다라고 평가하니까 계속 연임을 한 거고 이게 맞물러진 거고 거기는 거기대로 조성이 돼 있고 모디는 그런 와중에 또 밀어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타타가 네. 동쪽에서 그 공장을 세우기 어려운 게 네. 어려웠는데 이제 반대를 하니까 모디 총리가 바로 날아가서 주총리 시절에 네. 타타를 데리고 와서 구자라트 유치를 해요. 네. 서쪽으로 데리고 와서.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거에 대답으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원래 그랬고 또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디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터를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을지가 계속 고민인 거예요. 솔직히 네. 저도 많은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봐 드리느니라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드리느라고 물어봤지만 실제 저도 그냥 대놓고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도 뭘 하지 않고선 지금 우리 내부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요. 이 나라에서. 네. 예. 그럼 이제 인도에 뭘 찍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도 인력도 제한돼 있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국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프라도 제한되어 있고.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가끔 자동차에서도 연락 오고. 네. 전기전자 그 반도체도 연락 오고. 뭐 어디서도 연락 오고 하는데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인도가 트렌드가 되게 빠르거든요. 인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네. 인도를 두 번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릴라이언스 회장의 딸 아들 결혼식 때 네.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네. 2016년도에 네. 설립이 돼서 예. 이제 삼성이랑 쇼인해서 이제 쫙 까는 거예요 이제 예, 예. 예. 통신망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비쌌던 데이터가 싸지니까 네. 그때 지금 16년이면 지금 이제 4년 5년이 됐는데 네. 많은 그 데이터 사용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트렌드나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기 간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쪽은 이제 트렌드에 대해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만 구매력은 없어요. 네, 그러면 구매력이 없는데 물건을 사갖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네. 생산기지를 만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동법이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데 생산기지 저는 일단 그런 얘기 물어보면 보통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네. 그냥 우리가 대놓고 다이렉트로 들어가긴 어려우면 네. 인도의 제2의 거기 워낙 또 세계적인 거부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손정이처럼 네. 그런 싹 좋은 애한테 투자하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자본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그게 안 되는구나. 네, 우리는 자본이 없잖아요. 일본이 뭐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는 기존에 축적된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좀 뭐 모디 총리랑 아베 수상이랑 이제 트위터 친구들도 했어요. 네, 네. 서로 막 축하하고 네. 그 고속철 일본 거 처음 까는데 일본이 아마 80% 될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없죠. 예. 네.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LG 이런 데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인도가 의외로 네. 첨단 기술을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우주항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반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인도가 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뭐 인공위성 쏘고 화상 탐사선 네. 쏘고 하는데 뭐 한 번에 그냥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또. 비용은 10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사 애들이 너무 황당해서. 제 기억에 그 영화 그래비티라는 예. 영화가 있어요. 근데 모디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모디 그래비티 영화보다 싸게 발사했다고 제작비보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발사를 하는 거죠. 좀 싸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기술 받아오고 네, 네. 또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메이드 인 인디아가 아니라 오. 거기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하니까 예. 이제 일단 대기업들이 가서 잘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정부도 외교부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이게 잘 맞춰 돌아가면 우주항공 부분도 사실은 건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일단 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도도 이제 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좀 싸게 보내고 누적이 되면 기술이 쌓이고 또 뺏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인도가 모든 기술력이 뛰어나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인도에 가서 제가 이제 선박도 팔아보려고 했고 선박용 엔진까지만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인도 애들이 이제 싼 데에서 배를 지으면 중국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한국은 비싸니까. 네. 근데 중국에서 짓더라도 중국 엔진을 못 믿는 거예요. 아. 그럼 일본산이나 한국산을 사야 되는데 네. 아 일본산은 비싸. 네. 근데 한국산은 검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오히려 엔진 영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전체적인 선박 제조는 건조는 중국에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선박 뭐 이렇게 인도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고 뭐 발주를 얼만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돼서 그 프로젝트 회의에 저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 기술 유출 부분도 좀 심하게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메이저 뭐 대우 삼성, 다 에스텍스 이런 데들이 그걸 테이크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 유출 플러스 얘네가 원하는 뭐 교육, 그다음에 뭐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추기엔 너무 터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기술력이 안 되는데 요구 수준은 까다롭고. 네. 예.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이 우주항공 저렇게 잘하는데 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막 푸시를 했겠죠. 아니면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근데 막상 가서는 다 두들겨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이 뛰어나면 그대로 활용할 부분이 있겠지만 다원화된 인도에서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높다, IT 인력이 많아서 높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또 그렇네요. 네. 자, 그다음 또 하나요. 네. 인도는 아 이게 참 저도 표현이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또 어떤 동네 가면 거기 상권을 전부 인도 사람이 잡고 있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쪽의 일부 지역도 네. 이게 뭐라고 정의해야 되나요? 이 뭐 이제 아예 문을 걸어 잠근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꽤 글로벌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강국으로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 지금. 네. 다만 아까 IIT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쩐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라울 간디도 미국 하버드에다가 영국 뭐 트리니티까지 나왔거든요. 네루 총리도 영국에서 나왔고 간디도 영국에서 그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쩐이 있으면은 교육도 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든 아니면은 인도에 와서 이미 선진권을 배운 걸 뭔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거가 나오면 또 올라같이 그 로컬 네. 나오듯이 이게 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인도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부분적인 거고 막 글로벌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강국인 것처럼 뭐 강국일 수 있죠 우리보다 근데 한다고 해서 글로벌화 돼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지향은 하고. 예. 그리고 어쨌든 공부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야가 넓은 인력들이 우리 총리만 하더라도 다른 총리들과는 다르게 해외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나아지겠다.지만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돼 있다. 글로벌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또 인도 갔을 때 인도에 대해서 갔다 온 다음에 주변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인도 네. 어땠어?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홀리였어요. 아, 예.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갠지스 강에서 막 의식을 한다든가 예. 또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도 많은데 예. 그렇게 그런 뭐랄까요 홀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그 배경 저는 맥락 뭐가 있나요? 뭐 유명한 게 이제 갠지스 강 바라나시인데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뭐 외국인 중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인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요가가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비틀즈 멤버들이 인도 가서 네. 이제 좀 심신을 네. 지친 심신을 네. 요가를 거기서 활용하고 이게 전달이 돼서 이게 좀 퍼져나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벌써 많은 종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불교부터 그렇죠. 해서 뭐 힌두교, 예. 불교, 뭐 자이나교, 시크교. 근데 그런 약간 철학의 탄생지, 뭔가 우주 만물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홀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홀리한 건 홀리한 건데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이 홀리한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인도는 명확하게 세속주의를 표방한 국가예요. 세속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만난 많은 분은 사기도 치고 저 사기를 얘기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에피소드가 많았다. 네. 근데 인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팀장 하면서 러시아랑 베트남 쪽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해보거든요. 네. 작년에. 힘들면 진짜 막 고개가 흔들어지는데 그래도 인도보다 낫다. 네. 그런 마인드 세트가 저에게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도.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가서 지사상도 해봤던 거고. 다시 이제 좀 홀리로 가면 네. 이 갠지스강 그쪽에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 바라나시예요. 뭐 네. 시체 태우고 막. 네. 근데 거기가 모디 총리의 지역구예요. 구자라트의 반대쪽인데 네. 지금 모디 총리가 지역구로는 거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가면 갠지스강 유역에 가겠죠. 네. 근데 거기는 구 바라나시 구심지예요. 그런데 이제 모디 총리가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가 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신도심지로 가면 바라나시 안에서 좀만 이렇게 가면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 로컬 비행기 탈 때 네. 비즈니스석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맞죠. 비즈니스석이 있으면 보통 다 차지 않아요. 근데 바라나시로 갈 때 저 아는 뭐 동생이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스마트 시티 때문에 사업 거리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죠. 그렇죠. 그럼 바라나시만 보고 인도에 네. 대해서 내가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 찍고 하죠. 그렇게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바로 옆에서. 예, 근데 이 모습 자체가 나가는 속도가 느릴 거예요. 인도 코끼리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뛴다. 글쎄 뭐 아직은 아닐 것 같고 네. 일단은 각오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다 봐야 되는데 네. 부분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인도는 일단 어쨌든 간에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뭐 바라나시 케이스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인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공존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15세기부터 다 있다. 네. 21세기까지 이러는 분들도 있고 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또 제가 인도 가서 처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하나 깨진 게 있었어요. 네. 그 인도 분들 보면 이 머리에 이렇게 터번 쓰고잖아요. 네. 저는 그게 힌두라고 생각했는데 네. 힌두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시크교. 시크교 맞아요. 네. 그러고 봤더니 생각보다 인도가 가만 있어 봐. 진짜 종교가 거기서 생긴 것만 종교의 발명가들일 뿐만 아니라 네. 이건 또 시크교는 또 뭐고 뭐 정신없더라고요. 네. 분쟁도 많고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한 나라였는데 파키스탄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네. 이 뭐 이걸 지금은 종교가 어떻게 정리가 좀 된 겁니까? 안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모디 총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시크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터번 쓰고 한 거는 시크교인데 약간 이제 이거는 힌두교 쪽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힌두교는 네. 경전이 없어요. 창시자도 없어요. 네. 그렇네. 힌두교 창시자라고 못 들어봤네. 경전도 네.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슬람은 네. 명확하잖아요. 코란이 있고 네. 마호멧 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번잡 번잡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예.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분리가 될 때 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시크교는 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네. 명확하게 이슬람은 자 알라에 대해서 경배할 수 있어. 아. 근데 힌두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슬람은 아니야. 네. 근데 이 시크교 자체가 약간 좀 장점을 따서 맞는 면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차이들은 이렇게 힌두교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수카 대제 때 아까 네. 뭐 역사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아 아니요. 불교가 융성해지니까 브라만 사제들이 위기를 느끼고 네. 불교를 결국 이거 힌두교다. 네.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힌두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국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생기는 거죠. 세포이의 항쟁. 네. 인도에서는 1차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무굴 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추대했거든요. 네. 무굴 제국은 원래 몽골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 몽골의 후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슬람이고. 네. 근데 세포이 항쟁이 벌어졌는데 체계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무굴 제국 황제를 다시 이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랑 반목이랑 갈등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잘 살았어. 섞여서.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면이 있죠. 그리고 통치를 하려면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군사도 징병하고 막 네. 그러면 결국 분리를 해야 되니까 통계라는 네. 거는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이거야 라고는 하지 않고 전통 종교를 했던 애들이 어쨌든 힌두잖아요. 네. 인더스강 이쪽 다 힌두잖아요. 네. 그럼 힌두교가 되죠. 명확하게 내가 이슬람이야. 아니면 이제 딱 터번 쓰고 내가 정확하게 시크야.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면 네. 힌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힌두가 그렇게 있고 명확하게 있는 이슬람이 있고 나름 공존해서 살았는데 지배기간을 갖고 이간질 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졌고 그래서 독립이 될 때는 나눠졌고 네. 그리고 간디는 그게 싫어서 마하트마 간디는 그게 싫어서 파키스탄이랑 계속적인 협력 그 논의를 이어가려고 네. 했는데 네.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중에 나투람 고세라는 사람이 네. 암살을 하죠. 네. 그런데 그 힌두 민족주의 이것 자체를 바탕으로 있는 의용 단체가 RSS라고 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민족 의용 단체 네. 이런 건데 모디가 거기 출신이에요. 아. BJP도 RSS가 모태가 돼서 1980년인가 탄생한 당이에요. 네. 모디는 8살 때 소년단원 처음 인연을 맺고 그래서 청년당원 그 다음에 RSS 통해서 BJP에 들어가고 선거 전략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구자라투 주지사를 하게 되고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2001년도에 구자라투 주지사가 처음 되고 2002년도에 구자라투 학살이 벌어져요. 네. 영문으로 구자라트 라이엇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열차가 고드라역에서 출발했던 열차가 갑자기 서서 네. 딱 다 다치고 네. 힌두교 성지순례했던 분들이 한 50여 명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럼 이게 이슬람의 소행이었다는 소문이 나고 네. 힌두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학살이 벌어져요. 그런 학살 장면은 이제 다시 영화 슬럼독 밀리언에 가면 네.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렇게 죽거든요. 이슬람인데 네네. 뭐 이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는데 학살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를 다큐로 영화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뭐 이런 종합적인 인도네나 서구에서 보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주 총리였던 이제 모디 총리가 방관해요. 방조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방관은 그냥 이런 거고 방조는 그래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에도 보면 네. 뭐 우리 형제들이 불에 타 죽었다. 뭐 모디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있어요. 아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보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도 회부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계속적으로 학살자라는 표현이 따라다녔던 거고.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돼요. 2005년도에 모디 총리가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거부가 돼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제가 2014년도에 그때 선거 때
그 시기에 이제 막 가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거기서 이제 기사가 나는데 이 선거 기간 중에 모디 총리가 그래서 거부가 됐고 종교의 자유를 저해했다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가 된 건 모디 총리가 당시까지는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201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였잖아요. 모디 총리가. 네. 영국은 인연을 끊어요. 영국인도 한 3명인가 그때 학살됐을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법조 이렇게 되고 이제 영국도 경제적으로 풀어가야 되니까 결국 관계 복원을 하죠. 그러니까 모디 총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의 총리의 모습만 알지만 그렇죠. 구자라트의 신화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학살자라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정치가잖아요. 영민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영민하신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인도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까 인도인들 포함해서 인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인도인들 애들도 얘기 들어오면 그럼 모디 총리 말고는 대안이 없다. 무슨 시야 할 때 미스터가 영문이지만 이제 거기선 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모디 지 뭐 저도 이제 거래처 중에 가까워지었는데 뭐 파트너의 뭐 삼촌 친구 뭐 아버지 이러면 뭐 누구 지 이렇게 부르면 좋아해요. 네. 친근하니까 외국인이 우리한테 씨 하면 그러니까 모디가 말이야 이러지 않아요. 모디가 이런 애들은 또 있는데 모디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나오지만 모디 지가 그래도 우리의 일단 대안이 없는 가장 나은 선택지다 이런 말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뭐하고 했을 때 파키스탄 공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도 대선에서 2014년도에 과반수 넘겼던 것보다 더 크게 승리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종교를 건드리면 단합이 되고 표가 몰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힌두교고. 그래서 그 모디 총리는 정치가로서 다 활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인도에 대해 애정이 있으니까 인도가 정말 빨리 코끼리가 뛰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만약에 경제발전이 잘 안되고 BJP가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플랜 B로 종교적 갈등을 꺼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디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센섹스 지수가 계속 올라왔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도의 가능성을 보지만 네. 종교적인 부분의 갈등 이 다원화된 인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도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네. 인도는 저에게 되게 고마운 나라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근데 포스트 차이나로서 함부로 언급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GDP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인도랑 중국이랑. 네. 그러면 매년 10% 성장을 10년 이상 해도 따라잡을까 말까인 거예요. 그것도 중국이 정체한다거나 무너진다는 가정하에. 쉽지가 않아서 함부로 포스트 차이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데들은 거기가 이익이 많이 나서 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많은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갖고 오고 삼성전자 예를 보면 지금 아마 베트남과 인도가 8대 2 정도 되거든요. 네. 비율이. 근데 결국 5대 5까지 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작지만 어쨌든 소비시장이 있으니까 생산해서 시장에 팔고 계속적으로 키워서 수출까지 하고 생산기지와랑 소비시장 일부를 갖고 지금 마진이 한 자릿수인데 원래 삼성전자 두 자릿수예요. 네. 한 자릿수임에도 끌고 가는 거고 현대차도 뭐 거의 뭐 100여 개국 가까이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 첸나이에서 만든 기아차도 이제 벵갈로르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여기에 울타리 안에 1차 밴더, 2차 밴더로 들어간 협력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일종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막 안에서 또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네. 마진이 적어도 자산 가치는 올랐어요. 부동산이 올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 섣불리 막 가는 거는 쉽진 않아요. 다만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니까 그쪽 인도 로코이랑 경쟁했을 때 할 만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이유가 있고 현대도 있고 누군가 일부 성공하신 분들은 각자 이유가 있는데 인도가 강국이라기보다는 각자 부분부분적인 강점들이 있고 우리랑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찾고 다원주의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기회를 찾으면 부분별로 우리에게 포스트 차이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강국이니까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좋습니다. 되게 위험하니까 냉철한 열정을 갖고 인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박진영님. 뭐 끝난 게 아니네. 뭐 지금 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4분의 1도 안 해주셨어. 자료 지금 다 표시지도 못했는데. 네. 뭐 제가 적당할 때 또 모시겠습니다. 워낙 근데 일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워낙 그 아끼는 존경하는 동생이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꼭 다시 못다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모시는 걸로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놓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그 우리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걸 전래동화 시청자분들께 귀하게 복음으로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쩔레동화 자주 찾아뵙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신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저희 쩔레동화 더욱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